도움이 되는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듣고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꼭 올해도 하나 더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제가 막 설렜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아, 이 친구들이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삶을 잘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좋은 질문도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또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 3년 만에 이렇게 재단에 와서 학생들을 마주 보고 강의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질문 너무 고마웠고, 또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 정말 진취적이고 그리고 열심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해서 기쁜 하루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멀리서 온 우리 학생들이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듣고 또 질문도 너무 필기를 예쁘게 해서 적어뒀다가 열심히 질문을 하는 모습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던 학생들이 본인의 꿈과 진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원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이끌어 갈때그 말을 꼭 마음에 가지면서 지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들을 더 심층적으로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 학문적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커지고 그런 단계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아마 저보다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지 그것마저 기대하고 가는 이 자리가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